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성 역할의 강하늘입니다. 안녕하세요. 감독 장항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석 역할을 맡은 배우 김무열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영화의 숨겨진 토크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스토리텔링 코멘터리 영상 시작합니다. 자, 막내가 칠게요. 아, 막내였구나. 그렇죠. 하나 둘 셋. 이제 시작이다. 아, 네. 이제 장항준의 시대가 온다. 네. 네? 작품을 하고 있을 때가 진짜 젊어지는 것 같고 청춘인 것 같아요. 청춘을 보낸 것 같아서 너무 즐겁고 다시 한번 청춘을 또 보내고 싶어요. 저는 그것도 너무 기억나요. 감독님이 이제 딱 형한테 가서 디렉션을 하고 딱 돌아오셨어요. 아, 연출력이 좀 돌아오는 것 같은데? 그리고 강한 씨 이렇게 연기하는 걸 제가 보고서 이거 뭐 연출력이 날이 갈수록 늘었는데? 그리고 혼잣말로 이제 농담처럼 하고 있는데 김무열 씨가 뒤에서 출력, 출력, 연출력, 출력. 네. 그것도 자세도 앉아 있는 게 아니고 김무열 씨가 항상 대기 자세가 뭐냐면 이렇게 하체 달려서 하고 있어요. 항상 이렇게 출력, 출력, 연출력. 아니 근데 감독이 너무 모르신 거 같아요. 이게 프로듀스 101의 출력, 출력, 원출력 이거 혹시 아세요? 킹미킹미킹미로 거기다 갖다 붙여 응가를 갖다 붙여. 아 그랬나요? 그랬군요. 사실 감독님이 너무 시나리오를 잘 써주신 게 제가 뭐 어떤 사실 상황에 따른 연기를 준비하거나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상황이 너무 잘 만들어져 있었어가지고요. 감독님이랑도 뭔가 우리 더 큰 걸 생각하지 말고 요 하나하나 예 하나 해나가자. 유석 같은 경우는 물론 진석도 그렇지만 가지고 있는 그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이제 이 사람이 살아왔던 인생을 감독님과 대본에 나와있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공감을 하고 이제 촬영해서 캐릭터를 만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만들어가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내가 다른 사람들 이런 한량과 이런 머슬맨하고 일을 하게 될 줄은 너무 좋아요. 감독님은 주로 플랭크 자세로 저는 플랭크였죠. 현장에서 플랭크였고 그럼 플랭크 어떤 건지 찾아보세요. 한번. 현장에서 그걸 하고 계셨습니다. 띵! 자 지금 나왔습니다. 이거 일단은 반파된 차를 직접 운전할 때 무서웠죠. 이게 가나 연기도 나기 시작했었고 차가 실제로 혹시 폭발하는 건 아닐까 그랬는데 작품을 위해서 정말 이 한 몸 불사를 지른다는 그런 각오로 임했습니다. 촬영을 달리다가 한쪽 다리를 좀 다친 설정으로 하자 그래서 이제 살짝 쩔룩거리면서 달리는 장면을 찍었는데 그게 계속 찍다 보니까 이게 무리가 됐나 봐요. 촬영을 해야 되는데 아 일단 쉬자 그래서 한 발짝도 안 나오고 집에 쉬었는데 어? 괜찮은 거야. 그래가지고 어 되겠다 해가지고 다음 그 촬영장 가가지고 첫 테이크를 딱 하고 액션에서 달렸는데 와 이거 못 달리겠는 거야 진짜로. 처음이었어요. 강한 씨가 오 이거 못 할 것 같다고. 달리려면 다리가 들어 올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들어 올려지는 거예요. 중간에 넘어지고 거기서 그때 다쳤다라는 설정으로 바꿔가지고 이제 다리 뛰는데 그래도 뛰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강한 씨한테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요거 해보고 안 되면 오늘 접자. 사람이 먼저다. 영화 찍는 거 청춘이라고 정말 생각하거든요. 2017년도에 제 청춘을 찾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같이 있어줬잖아요. 고마웠어요. 네, 진짜. 감독님 덕분에 저희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너무너무 즐겁게 촬영했습니다. 네, 정말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명이서 숨겨진 토크 재밌게 이야기해 봤습니다. 여러분 저희 영화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끝났습니다. 너무 만담으로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